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는 본 대회 주관 기수인 6회 고진규 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에 홍성의 신흥 명문으로 발돋움하는 홍성공업고등학교 총동문 여러분들과 이렇게 모교운동장에서 총동문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자축하며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잠시 벗어나 학창시절의 추억과 동문들과의 만남, 그리고 고향 사랑을 위해 모교를 방문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김혁중 교장 선생님, 안기혁 원장님을 비롯한 지역기관 사회단체장님께 동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개교 35주년 3,881명의 동문을 배출하고 여덟 번째 총동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교를 사랑하고 고향을 걱정하는 선배 동문들이 계셔서 수년간 이어온 총동문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6회 졸업기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역대 전 회장님과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우리 동문회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해 각 기술을 대표하여 도움을 주신 기별 회장님, 동문회 사무국 임원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동문 여러분, 이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공고 3년의 학창 시절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과 미래에도 아련한 추억이고 오랜만에 만남에도 어색함이 없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푸시킨의 삶이란 시처럼 지나버린 것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동문 선배님과 후배들의 반가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좋고 동기생들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어 좋고 오랜만에 만나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교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많은 동문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로 협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지원해 주신 우리 홍성공업고등학교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동문들의 만남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홍성공업고등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힘이 되는 계기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모쪼록 오늘 하루 일상을 벗어난 편안한 마음으로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할 옆에 있는 선후배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서늘하고 오늘 비까지 조금 내리는데 지난 한여름의 폭염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멀리 날리고 즐겨주십시오. 그리고 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동문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며 오늘 행사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지원해 준 선후배님들을 비롯하여 6회 졸업 동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6회 동문들, 선후배님들, 총 동문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홍성공업고등학교 제8차 총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6일 6회 졸업 대회장 고진규.